너무너무 힘들지? 응. 아우, 아우. 우리 운동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시원한 비빔국수 먹는 거 어때? 어? 진짜? 비빔국수요? 웬일로 탄수화물 다 먹자네? 언니, 기다려봐. 내가 맛있게 해올게. 여기 있으세요. 조금 먹으면 큰일 나는데? 각설탕 49개인데, 49. 언니가 좋아야 될 텐데. 맛있겠다. 근데 제가 언뜻 보니까 면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냥 밀가루 면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. 전 두부로 만든 두부면이에요. 그래서 그 소스에 칼로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래도 하나씩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. 야, 역시 이 완정 씨가 50대 다이어트 여신답네요. 그냥 면 하나도 그냥 드시는 게 없어요. 언니 오래 기다렸지? 아니야. 어머, 언니 오래 기다렸지? 어머, 어머, 어머. 언제 이렇게 했어? 아이고 맛있겠다. 너무 저렇게 두부면으로 먹으면은 맛도 있고 살찔 부담도 조금 적고 좋을 것 같은데요. 일석이조네 진짜. 맞아요. 네. 어우,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? 맛있겠지. 너무 언니.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? 아니,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못 먹게 하는 줄 알았지. 다이어트 한다고? 굶는 게 눈사가 아니야. 두 분이 지금 두부 면으로 만든 비빔국수를 드시는데요.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열량이 낮아서 체중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. 게다가 80%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막아주거든요. 밀가루 면 대신 두부 면으로 대체해서 먹으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너무 잘 먹었어. 든든하고 배부르다.